한번 접어볼게요. 네. 아, 이거 되게 흐물흐물한 거. 아니, 이제 카라가 있는, 칼라, 그렇죠. 이 카라가 있는 거는 더 어려워요. 그렇죠. 네. 네. 요렇게 카라티를 여름에 많이 입으세요. 네네. 막상 내가 오늘 딱 나갈 때 입으려고 하는데 카라끝이 접혀서 좀 스타일 구긴다 할 때 있으시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 접을 때 카라를 보호하는 형태로 접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냐. 요런 거 있으시죠? 예. 요런 거를 좀 규격화해서 잘라서 쓰시거나 아니면 택배 상자가 요즘 압축돼서 참 잘 나와요. 예, 그런 거 잘라서 쓰시면 되거든요. 사이즈는 가로 22에 세로 29.5 정도 되면 돼요. 예. 택배 상자 무지하게 많아요. 아유, 그럼요. 요 정도 쓰시면 제일 적합하실 것 같아요. 22에 29.5. 그렇죠. 네. 자, 편 상태에서 네. 판의 기준점을 어디다 두냐? 네. 카라 끝에다 두는 거예요. 예,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. 네. 아, 예. 여기다가? 여기다가. 오, 그걸 몰랐네. 야, 이건 되게 의외다. 이건 의외다. 자, 그런 다음에 나머지 티 접기, 나머지 하듯이 똑같아요. 네. 양쪽 날개를 접어주시고, 그 다음에 밑도 접어주시고요. 거기다 기준을 두는 건 처음 봤네. 예,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네. 판을 빼요. 예, 빼죠. 예, 그 다음에 반으로 딱 접을게요. 아. 자, 안에를 한번 볼게요. 이야. 이게 왜냐면요, 보통 이게 파는 집은요, 이렇게 네. 돼 있어요. 이렇게 접고, 이렇게 접고 해서, 사실은 이게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그래서 이게, 아, 이걸 접어놔야 되나? 갤 때. 그쵸. 접어놔야 되나? 애매하죠. 애매모예요. 근데 지금 이 방법을 하면 더 좋네요. 야, 좋네. 몸이 크구나. 그렇죠. 안으로 쏙 들어가니까. 야, 이거 나 오늘, 야, 이건 배웠다. 네. 요렇게 접으셔서. 한번 해보세요. 김한석 씨 한번 해보세요. 아, 이건 너무 쉽죠.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딱 잡고. 자, 이거 그냥 이렇게. 근데 왠지 거기가 좁아져. 이렇게. 빼야지, 이제. 빼. 예? 빼. 빼야지. 빼.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접어, 이렇게 접어. 네. 아, 잘하셨어. 아, 이걸, 이거는. 아, 초등학생도예요. 아, 이거 초등학생도. 우리 왜 여름 소재 중에 특히 여성들은 블라우스 많으신데 왜 쉬폰 소재들 되게 많죠? 네. 근데 내가 거는 건 문제가 없는데 개선 넣을 때는 이 옷들이 하늘하늘 거려서 이 세우기가 없어요. 매우 어려워요. 네. 우리가 아까 그 판을 댔죠. 네. 자, 판 대신 그냥 집에 있는 A4 용지도 좋고요. 살짝 두꺼운 도화지도 좋아요. 그런 것들을 안쪽에다가 요 기준점으로 대주시는 거예요. 예, 대주시고 똑같이 양쪽 날개를 접어주세요. 네.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아, 근데 이건 접어도 너무 흐물거려가지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 이 종이가 안에서 빳빳한 종이가 힘을 받쳐주는 거예요. 받침대 역할을. 자, 요렇게 받침대 역할을 해서, 자, 보세요. 아. 힘이 받아졌죠. 자, 요렇게 하면 여름에 왜 장마철에 습기 같은 것도 일정 정도 잡아줄 수 있겠죠. 아하. 네.